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저희 홍주 공인중개사의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 홍주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조심스러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홍주 공인중개사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지켜봐 주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되도록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신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먼 거리에서 걸음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신뢰가 간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늘 좋은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간혹 몇몇 분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정보 공개 방향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가령 거주자의 생활 공간인 집 마당에 불쑥 찾아가 사방을 휘젓듯 다니며 살펴보는 행동이나 물건지 주변을 돌아보며 소음을 일으키는 행동 등으로 인해 소란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거주자에게 부동산에 의뢰해 놓고는 왜 예민하게 구느냐고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그런 상황에 대한 항의는 물론 저희 사무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예의를 놓치는 몇 분의 단한번 행동은 그곳 거주자의 평온함을 깨뜨릴 뿐 아니라 공포심까지 느낄 만큼 수십 번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면서도 꼭 먼저 전화를 주시는 분들께는 감사를 전하며 무작정 찾아가 거주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가택 침입 여부를 따져 신고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집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의 생활 공간인 마당까지 포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물건에 대해 무작정 찾아가기에 앞서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예의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고맙습니다.